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간단하게 우리 수아랑 함께 맛있는 거 해먹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수아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주먹밥 만들 거고요. 주먹밥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끓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라면은 자, 더 미식 장인 라면. 자, 프리미엄 라면으로 이 육수부터 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둥빈둥 있다가 안 돼! 자, 이렇게 간단한 참치 주먹밥 만들어 먹을게요. 요거 더 미식 백미밥. 요걸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요 밥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쌀밥, 귀리쌀밥, 백미밥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아, 구수하다. 밥 냄새, 아 너무 좋다. 밥 잘했네. 밥알이 살아있구만. 또 맘마 먹을래. 그럼 맘마 먹어볼래? 이건 또 맘마야. 아유, 밥 맛있어? 또 먹어. 우리 수아 밥 잘 먹는다. 아음, 김가루에다가 밥 또 먹을 거야. 야, 주먹밥 만들 건데 그냥 밥을 다 먹겠네 이거. 아, 이거 밥 다 빼서 먹네 이거. 자, 이거는 수아 먹고 아빠 이거 주먹밥 만들어 줄게. 김가루, 참치, 기름 어느 정도 좀 빼주고, 마요네즈. 마요네즈 한 스푼. 아, 그리고 날치알. 아, 날치알. 날치알 들어가면은 완전 고급스럽죠. 이게 깨, 통깨. 통깨 톡톡톡톡 좀 넣어주고, 이게 설탕 아주 약간만. 그리고 요거를 이제 손으로 싹싹 비벼주는 거야. 야, 밥을 아빠랑 먹어야 되는데 너 벌써 그거 다 퍼먹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살살. 아빠 다 먹어요? 이게 밥이 뭐 다른 첨가물 없이 그냥 100% 쌀이랑 물이랑 이렇게만 해가지고 밥알이 진짜 되게 고슬고슬하게 살아있네. 수아 진짜 잘 먹는다 너 밥. 우리 수아랑 먹을 주먹밥. 자, 이번엔 라면. 요거 얼큰한 맛. 얼큰한 맛이랑 담백한 맛 있는데 먼저 아빠 거. 아빠 건 좀 불어도 되니까. 자, 아빠는 얼큰한 맛 장인라면. 자, 요거 열면은 자, 여기에 면이 있고 얼큰한 국물. 국물? 요거는 건더기. 건더기? 어, 국물이랑 건더기가 있어요. 건부야. 건표고. 그리고 20시간 동안 진짜 재료로 끓인 얼큰한 국물. 장인라면의 특징은 이 사골, 닭고기, 버섯을 20시간 동안 우려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푹 고아낸 다음에 무, 대파로 이 시원함을 살리고 청양고추, 고춧가루로 이 얼큰함을 잡은 국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스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그 양념장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서 4분 30초 끓는 동안에 파. 이건 아빠 거니까. 이거 여기다가 계란 하나 탁 넣고 팽이버섯도 대파도 이렇게 넣고 됐어. 수아는 매운맛을 전혀 못 먹으니까요. 물 300ml에 우리 수아 좋아하는 우유. 우유 200ml. 자, 이제 아빠는 라면, 수아 라면 넣어줄게. 요거 국물 소스랑 건더기 소스. 자, 국물 소스. 아, 이거는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 있어서 색이 빨갛지 않구나. 그리고 건더기. 여기서 약간 매운맛이 조금 있겠네. 자, 이 담백한 맛은 이 마늘, 당귀로 깔끔한 맛을 더한 국물로 이 맵지 않아서 매운 음식을 못 먹는 분들한테도 이 적합한 그런 음식입니다. 더 미식 장인라면 궁금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맛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참고해 주시고요. 우유로 넣고 슬라이스 치즈 한 장 넣어주고 그러면은 더 고소한 맛이 그냥 배가 되겠죠? 시간 다 됐으니까
딱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마지막에 이렇게 불이 꺼졌을 때 계란 노른자를 하나 탁 놓고 여기서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마지막에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소함이 그냥 배로 그냥 크림 파스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그러면 우리 수아꺼 우리 수아꺼 수아꺼야 이제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벌써 먹고 있는 거야? 주먹밥 맛있지? 응. 아, 잘 먹네. 수아 밥 너무 맛있지? 오! 우와! 수아 잘 먹는다. 밥도 먹을 거야? 아, 이 면이 탄력이 좋네. 와, 우리 수아 잘 먹는다. 수아 젓가락질도 진짜 잘하네. 수아 맛있어요? 응? 아, 라면이 제가 끓여놓은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영상 찍느냐 그러고 수아 챙기느냐 그러고 그래서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는데도 라면 면이 정말 생각보다 진짜 안 불어요. 어, 국물 좋다. 수아 국물도 먹었어? 우와. 자, 오늘 수아랑 맛있게 라면 만들어 먹어봤는데요. 수아 기분 좋은 거 보이시죠?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얼큰한 맛, 얼큰한 맛은 당연히 어른들이 참 좋아할 만한 맛이고요. 우리 수아도 먹는 거 보셨잖아요. 매운 거, 매운 맛이 아주 약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유를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 아이들도 드실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순한 맛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이 장인라면 궁금하시면은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수아 안녕. 안녕. 수아야 구독? 구독?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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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좋아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수아 아빠 최고야? 응. 최고. 최고.